안녕하세요. 러블리비입니다. 오늘은 광고 영상이에요. 광고 찍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얘는 130 스포츠 보디워시 타월이에요. 이 친구는 샴푸, 바디워시 세 가지 한 번에 가능한 올인원 제품입니다. 이렇게 열고 한 장씩 뽑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고 위생적이에요. 왜 샤워부를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가지고 다니거나 사물함에 넣어 다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. 이걸 잘 말렸다고 하더라도 아주 뽀송뽀송하게 말린 게 아니면 반건조된 상태잖아요. 근데 그거를 사물함 안에 넣어놓고 가면 그 안에서 세균 번식이 진짜 심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고 쓸 그런 부지런함이 없어가지고 그냥 손으로 하고 했었는데요. 이 타월 한 장을 뽑아서 그냥 사용하면 되니까 간편하고 굉장히 위생적이더라고요. 근데 이건 어제까지 저의 의견. 제가 이거를 리뷰하기 전에 그래도 중립적인 의견을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 친구들 남녀 가리지 않고 한 장씩 사용해 볼 수 있게끔 줘봤어요. 다들 제가 처음 했던 반응이랑 똑같아요. 이게 뭔데? 이게 샴푸랑 바디워시랑 세안 다 된다고? 이게? 의심의 눈초리가 거의 난무했는데요. 이제 사용하고 나와서는 다들 눈이 막 이렇게 땡그려져가지고 이게 진짜 좋아. 대박. 와 엄청 편해. 생각보다 거품이 많이 나네?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향기 맡아 밤비. 좋아. 녹는 게 아니고 거품이 나오는 거네. 그래, 내가 물티슈 아니라고 했잖아. 녹는 건지 알았어. 아, 물비누처럼? 아, 물비누처럼. 써봤어? 어때? 너무 편한데, 나는? 이거 샴푸까지 근데 충분하지 않잖아. 두 장이면 될 것 같은데. 머리 따로, 여기 따로. 아. 그리고 이게 막 샤워바구니를 가지고 다니잖아요. 바디워시랑 그거 빼고 이거를 한 장을 딱 집어넣으면 또 되게 가벼워지는 거죠. 얘가 물티슈 크기예요. 이조차도 솔직히 부피가 작은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하고 다녔냐. 그 왜 우리 이케아 가면 꼭 사야 되는 거 하나 있죠. 지퍼백. 워시타월을 여기에 넣어 다니면 돼요. 훨씬 간편하고 위생적이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. 이게 타월이 되게 좋아요. 굉장히 톡톡한 거예요. 그래서 빨아쓰는 키친타월 같은 느낌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톡톡하다고 해야 되나? 조금 더 힘이 있어요, 타월에. 그리고 제가 작년에 시드니에 갔을 때 얘를 진짜 잘 썼어요. 바닷가 같은 데 갔을 때 그런 거 다 들고 다니면 진짜 번잡스럽거든. 바닷가 갔을 때가 최고야. 그래서 제가 이거를 광고를 하겠다고 한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. 우리 왜 물에 다니시는 분들 있죠? 스쿠버 하는데 장비 챙기고 샤워가방 챙기고 막 이렇게 하면 무겁잖아요. 근데 그래서 이거 한 장. 프리다이빙 할 때도 막 핀 챙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무거운데 이거 한 장. 무거운데 이거 한 장. 이렇게 하면 너무 간편하잖아요. 솔직히 말하면 집에서는 이걸 저는 사용하지는 않아요. 왜냐? 얘 장점은 위생적이고 간편함인데 집에서까지 막 간편할 필요는 없잖아요. 집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외부에서는 정말 잘 사용했어요. 근데 솔직히 써봐야 알아요. 지금 여기 보세요. 저기 어디 옆에 있죠? 나무. 나무 옆에 있죠? 지금 컨셉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. 그래서 영상 더보기란이랑 댓글란에 보시면 그 링크가 있을 거거든요. 이 긴 영상을 봐주신 분들 100분께 제가 이 클린앰팩 보디워시 타월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좀 빠른 시일 안에 수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제가 준비한 선물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받으셔서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저의 큰 기쁨이에요.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계속 될까요? 아니 어떻게 이케아인데 이게 이름 잘 듣지? 바팅인데요. 바팅. 바팅? 바팅? 근데 반띵이라고 부를게요. 반띵.